크리스는 부주의한 면이 분명 있고요. 관심과 흥미에 따른 편차도 심한 것 같고요. 집중력, 주의력의 전환도 좀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정말. 또 충동성도 좀 높은 것 같고 이런 걸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혹시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요즘 이제 성인 ADHD, 그래서 어덜트 ADHD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. 이게 조금 내가 ADHD인가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?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런 일들이 많고 어떤 게 꽂혀요. 그 생각으로 가득 차요. 행동 조절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행동량이 많고 커요. 충동성이 높은 유형이에요.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. 그 생각은 어릴 때 안 생각 안 해봤고 어릴 때 뭔가 미묘한 생각은 있었죠. 내가 좀 다르다. 다르다. 어차피 친구들이 다 아는데 다르다는 걸. 근데 최근에 그 결혼 위기 오면서 왜냐면 이것저것 집중력 엄청 한정적이니까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 당연히 총학 때 괜찮을 수 있지, 봐줄 수 있지. 근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있으면 확대돼요 이 문제가. 그렇죠. 엄청 확대돼요. 네, 네. 그래서 와이프 그 뭔가 쌓이고 터졌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 찬영한테 제가 처음으로 연락도 안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너무 이혼할지도 몰라 나 지금 위기다. 진짜 안 좋았구나. 진짜 막 나도 긴장했어요. 왜냐면 가족 너무 사랑하는데 문제 뭔지도 모르고. 그래서 자기 아는 상담, 뭐 이렇게 심리 상담, 정신 상담 소개시켜 주시고 그때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돈 주고 한 10번 받았어요. 네, 네. 뭐라고 진단 받으셨어요? 아, 그 선생님이 네. 그 시험 주는데 시험 그 바로 합격했거든요. 그 시험 합격했는데 ADHD 시험. ADHD 시험. 그거를 합격하고. 뭐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? 합격인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네. 이 너무 단순해요. 너무 지루해가지고 가만히 앉으면서 이거 하나 보면서 이거 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나타나면 빨리 눌러. 28분 동안 네. 이 회색 점 그냥 가만 이거 정말 고문이에요. 그때는 누구한테도 고문이잖아. 네, 네.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듯이 봤는데 이거 정신 그 주의력 좀 결핍으로 네, 네. 왜냐하면 어떨 때는 엄청 빠르고 저 때 엄청 느리고 예측이 안 돼요. 네네. 네, 아 그런 게 테스트가 네, 있나 봐요. 네, 네. 네. 근데 이제 그 ADHD 증상을 부모님은 조금은 알았을 것 같은데 전혀. 모르셨어요. 이거부터 문제죠. 부모님이 아셨으면 제가 뭐 제대로 된 이 진단도 받고 치료도 했을 텐데 아빠도 약간 산만해요. 그러시구나. 좋게. 야, 피는 못 속이는구나. 아, 네. 진짜 피는 못 속여. 좋은 분이세요. 약간 좋게 산만하고 좋게. 네. 돈 잘 버시면서 뭐 이거저거 세계 여행하면서 네. 가만히 있지 못해요. 그래서 성공한 거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뭐 문제 없다. 네. 네.